묻기를 청정 본연한데 어찌하여 하나 되지가 생겼냐고 물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본가급 운명작용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여시 요란하여 이와 같이 요란하여 이렇게 요란을 해가지고 요란이라서 가만히 있지를 않고 결합유색 색자 망상이죠. 이제 색이 망상과 섞이는 그런 내용들이죠. 망상은 요란한 거죠. 이와 같이 요란하여 지구도 돌고 하는 것이 다 세계 운동하는 것이 다 요란한 겁니다. 선풍기만 돌아도 요란하게 소리가 나는데 뭐 요란해가지고 상대 성료하여 상대하여 노를 이루고 노란 것은 진로 피로 노란 것은 요동을 많이 하면 요란을 많이 하면 피로가기 때문에 수그럽기 때문에 그걸 노라고 생노라고 합니다. 일을 많이 해도 피로하지요. 그와 같이 이제 진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진로라는 노자요. 거기가 지상이요. 지금 육축 가운데 지상에 해당돼요. 여시 요란 상대 성모까지가 지상이요. 아까 현상 다음에 지상. 여기다 적어놓을까? 거기 문장이 상대 성료 상대 성료까지 노라고 하는 것은 노라는 것은 진로 금강 삼매경에 이건 나오죠? 노래라고. 예? 월각경에도 노래라고 나오죠? 그거요. 그 노자요. 진로 번호에 무슨 노래하는 그 노자라요. 신신명의 마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라고 했습니까? 마음 공부할 때. 노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묘한데 이 방법을 알기가 터득하기가 어렵잖아요. 한명이 아주 불로 침력이라고 했죠. 마음 힘을 수그럽게 가지 않는다.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어떤 그 조금이라도 한 생각이라도 일으키면 벌써 노가 생겨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일념불생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야 노가 없죠. 그러니까 잠잘 때는 생각을 좀 쉬기 때문에 피로가 풀리잖아요. 잠자면서 매일 꿈꾸면 피로가 덜 풀리는 것은 꿈속에서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로가 좀 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잠 생각이 좀 쉬고 완전히 꿈도 없이 자야 그 잠이 진짜 잠 숙면에 들어야 장자 남화경이나 또는 것이 이제 열자 충화경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두 대개가 이거 가만히 보면 잘했어요. 재아이염하고 노가 나니까 이제 내가 이제 생각이 나서 그래요. 노아이생하고
요자를 이렇게 써도 돼요. 도교에서 저런 말이 나와요. 열자 충화경에도 나오고 장자 남화경에는 여러 번 나와요. 대교란 말은 천지 아니에요. 천지. 하늘과 땅을 대교라고 그래요. 천지가 우리가 인간이 천지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거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지만 가고 있잖아요. 말이 멋들어지죠. 천지가 나를 형체로서 치러서 내 몸을 천지 속에다 또 차 태우듯이 태웠죠. 우리는 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천지 속에 천지를 타고 있죠. 그래서 나를 형으로서 나 몸으로서 대교가 치러주었고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고달픕니까? 사는데 그냥 의식주 생활이 저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와 이생이라. 우리 산다는 사는 것으로서 수그럽게 만들어요. 아까 상대 성로라고 그 노자와 같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불로심력하는 노자와 같지요? 이라 이러하고 나를 늙음으로서 편안하게 하고 지금 사람들은 늙어도 뭐 아들딸한테 대접도 못 받고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하다가 죽잖아요. 그래 지금 사람들은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옛날은 효친 사상, 동로 사상, 경로 사상이 있어가지고 늙으면은 편히 그냥 중노동을 안 하는데 늙어서도 막 것이 설치거든. 노욕이 또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펜치를 못하지요. 옛날 사람들은 늙으면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일도 안 하고 말이에요. 편안하게 방에서 누웠다 앉았다 마당에 실실 산보나 가고 그렇게 살았거든. 옛날 노인들은. 그래서 늙음으로써 나를 늙음으로써 편안하게 간다. 편안하게 일자. 나는 그래서 여 갔다 저 갔다 하면서 이제 늙어도 뭐 별로 편치도 못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치가 이 사람 죽어버리면 그냥 완전히 쉬는 거지 뭐. 나를 죽음으로써 쉬게 만들어. 죽기 전까지는 쉴 수가 없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대종사편에도 나와요. 대종사. 대종사라고 장자 대종사편 저 외편 같은 데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세종사의 도리를 설명하면서 저런 말도 했죠. 세종사 편에 열자 충억에도 나오고 보통은 다 수그럽게 되는 거예요. 벌써 생각이 일어나면은 오탁도 되고 번뇌도 되고 진로도 돼가지고 노구발진하여 노구발진은 상속상이요. 그 피로가 수그러움이 오래되어가지고 말이죠. 오래되면은 진이 바란다. 진이 바란 나가서 이제, 집취상이요. 노구라고 하는 것은 상속상이고. 여기다 다 적어놓으면 쉽겠네. 위에 것은 안 적어도 적었죠. 다 했으니까. 여기가 노구. 노구라는 투자고. 여기는 발진이고 일만이 큰 사람은 몸에 때가 많이 묻어서 목욕탕에도 가야 되죠. 먼지 뒤집어 쓰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옷도 빨리 검어지고 더러워지고 몸도 더러워지잖아요. 그와 같이 발진을 한다. 발진이란 것은 진로가 바란다. 집주상이고 자상 혼탁이라. 요건 이제 괴명자상. 귀신론은 여기서부터 뿌리라요. 뿌리에서 자꾸 이제 나무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자꾸 나무로 위에 성장한 것처럼 처음에 무명 불각이 근본이 되어가지고 업상전상 현상 요게 3세 제일 뿌리고 그 다음에 육출하는 여섯 가지로 뻗어가지고 그러니까 위에가
1번이 가장 근본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 그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기신론 학설과 같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분별심을 벌써 내기 시작하는 것이 노래가 생기는 거. 금강산매경의 전생 노래라고. 그래서 자꾸 노래가 생긴다는 거.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신경 노이로제가 되는 것이 전부 다 노구발진에서 자상 혼탁이죠. 유시로 이로 인하여 진로와 번뇌를 일으켜서 여기는 이제 업과 상소 그 전에 중생 세계 중생 업과 세 가지를 물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총론을 총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말인데 이로 말미암아 진로 번뇌를 땡겨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업과 상속에 대한 근본이죠. 아까는 세계 중생에 대한 근본을 말했죠. 아까 저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무동기 가운데 치연이 성의하며 거기서부터는 이제 세계가 생기는 거고 저 위에서 각비 소명연을 인명 입소하니 속이 망립이면 생여 망릉하야 그까지가 이제 무동기 중에 그 앞에까지가 전부 허공으로 이제 회매이공하는 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동기 중에 치연 성의하고 입이 소의 인이 입동 그건 이제 세계 허공을 말한 거고 치연 성의가 세계 상속 세계에 대한 말이죠. 동의 발명하여 인차 불입 무동무의는 중생계 그 다음에 이제 여시 요란 상대 성로 노구발진 자상혼탁 인기 진로번에까지가 이제 업과 상속 아까는 세계 상속 중생 상속 업과 상속 그렇게 이제 근본을 처음에 짝수가 여기서부터 발단이 되는 그러한 것을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인기 진로번에까지는 뭐가 되냐면 기업상이 되겠죠? 이게 이제 조업상. 조업상이라 하기도 하고 기업상이라 하기도 하고 혼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혼탁이라는 그 말은 오탁이라고 하는 그 탁자와 같아요. 맑은 것이 흐려지죠. 본래 밝은 것이 어두워진 것처럼 본래 맑은 물을 이렇게 자꾸 사람이 물을 꾸정거리면 흐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그 전에 능가경에 나왔죠. 장식해 청정커널, 무명풍 소동으로 종종 재식량이 등량이 전생이라 그런 말이 나와있죠. 능가경에. 장식회가 청정커널 능가경 개송입니다.
능가경에 장식해는 청정하거늘 장식의 바다는 청정하거늘 장식 바다가 여기서 본각 자리죠. 아리아식에 두 가지가 있는데 본각과 불각이 있는데 본각 자리를 지금 말한 거죠. 아리아식을 번역하면 장식이라고 하죠. 제8 아리아식 아뇨야라도 하고 장식의 바다가 마음바다가 성품 바다가 성각이 이 말이에요. 여기서 각기 소명이언을 성각이 필명이언을 그 말고 같은 말 아니요? 성각이 필명이언을 망이 영각이라고 했죠? 그 자리가 청정한 자리요. 성각자리. 그러니까 장식의 바다가 청정하거늘 운명풍. 운명을 이제 바다의 바람에다 비유한 거죠. 바다에 바람 치니까 말. 운명 바람이 파동치는 바로, 고동치는 바로서 바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가지가지 모든 식량이 칠식, 전오식, 제륙식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제8식, 제륙식, 제7식, 전오식 모두 가지가지 모든 식량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모든 분별심 그런 것들이 말이에요. 등략이 전생이라 막 날뛴단 말이에요. 바람이 부니까 막 파도가 막 뭐 배도 잘 못 다니게 태풍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등략하여 날뛰면서 자꾸 칭랑이 전생한다. 그러니까 자상 혼탁이죠. 그래서 진로와 번뇌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신론에 다 나왔죠. 수보는 이건 별것도 아니에요. 수보는 완전히 과보를 받은 거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한 결과가 천상, 인간, 지옥, 아기, 축생의 수보지. 원래 여기서 팔상까지가 업을 짓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최종적으로 과보를 받는 거지 업 짓는 것은 조업까지 뿐이라요. 그러니까 수보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받아진 것은 한번 우리가 사람 몸을 받았으면 사람이지 갑자기 뭐 그것이 동물도 안 되고 귀신도 안 되잖아. 이제 새로 또 이제 전환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위의 것은 가능성이 있어요. 위의 것은 업상견상 현상 지상상속 지치 계명 조업 수보 여기까지는 조업까지는 쉽게 말하면 판사가 언도 나기 전에는 판결을 좋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나쁘게 갈 수도 있지만 언도가 나쁘면 안 되거든요. 수보는 언도가 난 상태고 여기는 그 전이니까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 닫고 도를 닦는 것은 이 수보는 차후의 문제고 이 여덟 가지는 바꿔야 돼요. 전환할 수 있어요. 물꼬를 동쪽으로 틀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틀면 서쪽으로 흐르듯이 거기 이제 마음 닦는 법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고라스님들 글사천에 법문할 때 법법자 물꼬를 동으로 틀면 동으로 가고 서로 틀면 서로 간다. 물 가는 거다. 아니요. 이건 물수변에 갈 것자. 법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마음 닦는 법도 그래요. 내나 그 저런 걸 잘 바꾸면은 개조하면은 범부가 성인되고 중생이 부처되고 개조를 못하면 뭐 범부도 되고 중생도 되고 그런 거죠. 기세계하고 일어나면은 세계가 되고 한 생각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명을 일으켜가지고 허공과 또는 세계를 형성하니까 고요하면은 허공이 되나니 허공은 항상 변동이 없죠. 변동 없는 자리가 허공이고 여러 가지 형성해서 변동 상황이 복잡한 것은 세계란 말. 그러면 세계는 양이라면 허공은 음이겠네요. 음과 양. 문명 자체는 태극이고 태극도 문명입니다. 그 문명의 범주를 못 벗어난 게 태극이라요. 유교에서는 대단하게 여기지만은
청양국사 것이 저 하음 현다면은 그 유교 철학의 태극설이니 자연설이니 그런 것 전부 다 두 가지로 다 규정해 버렸어요. 무인하고 또는 사인하고. 무인론이 아니면은 사인론이다 이거요. 한마디로 일축해 버렸죠. 무인론이라서는 자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무인론이요. 까닭없이 저절로 되었다 하니까 그냥 우주 대자연의 법칙으로 저절로 되었다고 전지전능한 뭐가 저절로 되었다는 무인론에 속하고. 그러니까 불법의 정론이 아니라는 말이죠. 청양국사 하음 것이 저 소초 천담에. 그리고 태국으로 되었다니 뭘로 되었다니 하는 그 사인이란 말, 정인이 못 된단 말. 그래 태극설 같은 거 사인이요. 청양국사는 이렇게 다 규정해 버렸어요. 태극설 가면 되나? 음양설도 다 들어가지요. 이런 게 다 사인이다 이거예요. 타나시님이 유교하고 도교하고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청양국사 가음소초 보시고 나한테 그때 것이 저 말씀을 하시던데 청양국사는 전부 다 무인 아니면 사인으로 다 규정해버렸어. 그 말씀만 하고는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타나신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 동태를 살펴보니까 타나신 의향이 조금 약간 좀 한 100분은 이라도 좀 좀 결면적은 즉 말하면 마음에 완전히 그 기쁜 마음이 아니고 조금 석연치 못한 즉 말하면 아쉬운 청양국사가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유교나 도교가 행편없이 이렇게 낮은 진리로 그렇게 평을 한 것이 한 100분은 일 정도 못마땅한 기색이 얼굴에 완연히 보이더라고요. 나도 묻지는 않았지 그냥 그 말씀만 하기대 나도 그 말씀 듣고 가만히 타나시님은 그 말씀하고 의향하고 안색만 살펴보고 청양국사 그 말씀을 타나시니 부정할 수는 없고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동의는 하시지만은 유교와 도교 그 학설을 그냥 무인론이니 사인론으로 다 일축해가지고 불법의 정론이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그게 조금 그렇다 해서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타나시님 내 의중을 떠보니까 말로는 그 청양국사 넘어했어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없고 자원 조금 좀 부족한 정말 하면 약간 좀 못마땅하다고 할까 그런 표현도 안 맞지만은 거기에 가까운 그러한 그 의향이시더라고. 다 그렇게 청양국사는 전부 다 일축해 버렸어요. 처음에 누가 그렇게 했냐면은 천태 지자대사가 모든 외도를 다 그냥 전부 다 반박을 해서 공격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청량이 또 깃발을 들고 또 대대적으로 막 공격을 해버렸죠. 외도를. 외도를 다 총 모아가지고 전부 다 그냥 비판을 가할 때 난도질 됐지. 칼로 그냥 막 그냥 난도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규봉신님. 규봉신님은 그렇게까지 안 했지만 규봉신도 원인론 같은 데 보면은 원각경 같은 데 보면은 외도를 낱낱이 쳐놨지 조금. 그리고 나중에 회통까지 하기는 했으니까 그 점이 좀 그렇게 청양국사처럼 그냥 막 잘라만 부르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영명 연수 같으니 종경록에 영명 연수대사가 또 외도를 그것도 청양국사처럼 깃발을 내걸고 여지없이 그냥 다 이렇게 난도질을 해놨죠.
그러니까 처음에 천태, 청량 또는 존경, 영명 말이죠. 그렇게 아주 중국의 큰 1등 공신이죠. 청량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천태, 청량, 영명. 이 3대사가 굉장히 아주 잘 밝혔어요. 천태는 법화 현이나 바하지관 같은데 거기서 잘 밝히고 법화 현이에 나오죠. 그리고 청량은 하음 소초에 그저 하음 천담에 잘 밝히고 영명 같은 존경록에 존경록에도 그러니까 인도 철학 노장 철학 뭐 할 것 없이 제자백가를 전부 다 그냥 총 망라해가지고 총평을 가한 것이 불법만이 정통이고 기여는 다 정이나 아니면 뭐죠 전부 다 사인 무인론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능음경에서도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란 말이 그거 아니요? 자연이 아니란 말은 무인론은 맞지 않다는 말이고 인연이 아니란 말은 사인론도 맞지 않다는 그 말과 같죠. 허공은 같은 것이 되고 아까 무동무이란 말이 여기에 나오죠. 허공은 같은 것이 되고 세계는 다 다르단 말이죠. 문화월생 산화되지야 그러한 의미가 여기서 약간은 그 비쳤죠. 피 무동이가 진 유의법이니라 저 동의가 없는 것이 참 유의법이니라 참 유의법이라서 중생 업과를 형성하는 겁니다. 유의법에 대해서는 중생 상속과 업과 상속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3세 업상전상 3세의 경지 속에 동의가 없는 같은 것도 없고 동일함도 없고 다른 것도 없는 그러한 상이 확정돼가지고 중생 업과의 참 유의법을 형성했다. 참 유의법이라니까 유의법 중에는 최고 유의법이죠. 불가에서는 불법에서는 무의법이라야 최고지 유의법은 될 것이 아니죠. 하암경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12년 설명할 때 거기에 하암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것이 참 유의법이냐 바로 중생과 업과라고 말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 유의법을 중생 업과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경전에 나와요. 하암경에. 그리고 또 말로 봐서 처음에 것이 저 세계 중생 업과 그걸 부렸잖아요. 부르나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계는 유일한 것은 세계상속에 대한 그 말은 장본이 되고 근본이 되고 허공은 유동이란 말은 그것도 허공이나 세계나 그건 다 똑같은 세계상속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무동이가 진 유의법이라고 하는 유의법 속에는 중생상속과 세계상속 아니 중생상속과 업과상속 업과상속이요. 허공은 유동이요. 세계는 유일하. 세계는 다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다르고 달나라 별나라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세계상속을 의미한 거고
여기에 진 유의법 속에 다 들어갔어요. 피무동이는 요것은 중생 아니겠어요? 중생업과 여기는 이제 진 유의법 속에는 중생 상소, 업과 상소, 그 중생과 업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수보상입니다. 그 한 줄이, 한 줄이 이제 여기서 진 유의법이라고 한 거. 영엄경 경문의 진 유의법이라고 저 위에서부터 나온 것이 기신론의 수보상에 해당돼요. 지상은 분별지요. 상속은 분별지가 분별심이 계속하는 거고 분별심이 더욱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 집지고 더 그것이 좋다 나쁘다 명언 분별 그것을 일으키는 거 영자를 개교하는 거 그래서 좋은 소리 들을 때 기분이 좋고 나쁜 소리 들을 때 기분이 상하고 하는 게 불명재상이죠. 그리고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 거 기신론 학설하고 대조해서 옛날에 것이 저 여러 조사들이 설명한 거라요. 거기까지 해서 이제 홀생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운하홀생 산하대지라고 나오죠. 운하홀생 산하대지 제 유의상하야 저 위에서 종이부시 차제천류하야 종이부시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 총론은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운하월생 산하대지와 제 유의상하야. 그러니까 산하대지는 세계고 제 유의상은 중생과 업과라고 그전에 그랬죠. 정맥소는 4페이지 17권 4페이지에 운어심 책은 몇 페이지죠? 운어심 책은 148페이지인가 봐. 예? 운어심책은 148페이지에 다섯째 줄, 여섯째 줄에 일곱째 줄까지 그래서 부처님이 총론으로 거기까지는 이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홀생에 대해서는 끝났죠. 이제 상속에 대해서 이제 밝힙니다. 이제.